행사인 만큼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종로 출신 조은세균 정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정치와 시민들의 거리가 먼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선복 대표님과 또 우리 대학생들이 그 간극을 좀 좁혀보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 책이 기획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책이 출간될 때까지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OECD가 우리 성장률을 1.7%밖에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가 하면 또 양극화가 더 심각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또 저출산 고령사회는 우리들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그 매우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어서 이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3분의 의원들을 등장시켜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난제들을 어떻게든 돌파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의 역할도 없고 또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책이 출간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해야 뒤에도 짧을 텐데 제가 좀 길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원님은요 지금 선도로의 지역구 담당하고 계시고요. 선다무사 정신으로 정신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뭐 선수별로 하는 건가요? 네, 책을 사오십시오. 네,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히말라야 갔던 얘기도 있고 왜 정치, 보통 사람이 정치하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가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권력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책을 사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40대 초반에 초선 당선돼서 지금 3선째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소년급제했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달려봤는데 저는 지난해 올해 올 봄에 영화 한 편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물이라는 영화인데요.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영화인데 그 스물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을 괴물로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33인의 등극됨으로서 괴물에서 사람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울산 지역으로 담당하시고요. 평정 정치를 정말 몸소 실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남가의 신인동원입니다. 우리 강남에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고 존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33인의 마른 파워리더지만 저는 파워리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권선복 한국에너지 대표님과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실 이 오늘 우리 강남에서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앉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공직에 34년간 있었는데 한 번도 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하면 이제 책을 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또 은퇴해갖고 또 국회의원이 돼갖고 여태까지도 책 한 권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출판 기념회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서 출판 기념회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걸 조용히 나 혼자 와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주민들께 알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출탄 기념회라면 이건 여러분들 책살 수도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건 다 행복에너지로 가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서 출판 기념회라면 알려도 저도 떳떳하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이걸 보시고 또 국회의원 모습도 새롭게 이해를 하고 하는 의미에서 알렸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와줘서 이 자리를 꽉 채워줘서 다시 한번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진 나중에 찍고 나오세요. 하셔도 됩니다. 이 축하 행사를 충남 서산에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실은 20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 행사를 하고 이게 언론을 하고 서산 대안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산 대한 주민들은 같이 함께 보탰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제 이제 1년 겨우 넘었습니다. 작년 7월 30일 재선거로 국회에 왔거든요. 오늘 이렇게 같이 33년에 되신 선배 의원님들 되니까 야 내가 20대 다시 당선돼서 오면 정말 파워리더 3자 하나 떼고 3인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에너지 넘치는 우리 권선복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오늘 또 빼빼로 또 있죠? 네, 빼빼로 데이가 잘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 제과 회사에서 일자를 닮은 가냘프고 아주 날씬한 그런 초코 그걸 만들었는데 친구 연인간에 그걸 선물하면서 날씬해져라 하는 그런 풍습이 영남지방의 여중생들 사이에 퍼졌었답니다. 그게 83년도인데 그때 어느 지역신문에 그 기사가 남으로써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11월 11일입니다. 그죠? 11시 11분 11초에 이 말씀을 드렸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민수 국회의원님 서산 지역구 담당이시고요. 법조인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정말 정치를 잘해주신 분입니다. 나는 사회자가 소개한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소개가 없네요. 지금 이제 순서가 다 바뀌어서요. 먼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일찍 와서 일하는데 시작을 안 해서 제가 좀 다른 일을 좀 보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여기 안상수는 아니고요. 화면에는 다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최고위원이고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국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맡고 있고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리더 33인으로 이렇게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마련해 주신 권선복 사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제목에 보면은 대학생이 바라본 파워리더 33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여기는 대학생들은 많이 안 와 있지만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희망 구직자들, 그러니까 실망 구직자들을 빼고 지금 구직을 할 수 있는 대학생들 청년층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특히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들이 파워리더로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N세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7포, 9포까지 나가고 있는데 수저 계급론으로 해서 금수저, 음수저, 이제는 흙수저 이렇게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계층 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절망의 벽을 갖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기의 아프고 힘든 부분들, 고통을 참지 말고 외쳐대는 것이 오히려 샤우팅하는 것이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조용하고 자기의 아픔을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요 아픔을 참지 말고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권성복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 국회를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승희 의원님께서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그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 비례대표 임명희입니다. 오늘 이 11월 11일 노원 비례의 날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아까 빼빼로데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가래떡데이입니다. 예, 배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도 이것으로 겸손해야 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우리 33인 국회의원들 앞으로 더 겸손한 미덕으로 배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경기도 화성 이원욱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축하하신 거 두 번을 해봤고요. 또 하나 11월 말에 하려고 미래에너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또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거 해보면 제일 고민되는 게 당일날 책이 얼마나 팔리냐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네, 특히나 오늘 심윤조 의원님 강남에서 많이 오셨는데 심윤조 의원님이 사가지고 책을 뿌리면 선거법에 100% 걸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것씩만 다 사가셔가지고 주요 분들 안에 나눠주는 건 선거법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번 말고요. 한두 번 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성복 사장님이 정말 좋은 대표님께서 좋은 일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좋은 말씀들은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다 해주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최고를 다 10것씩만 하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가고 계시고요. 성실한 그런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